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호주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 마리맨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오늘 한번 기사를 잘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The Mysterious Marine Man of South Australia라고 있습니다. 자, 호주 남부가 되겠는데 호주 남부 지역에 굉장히 미스테리한 마리맨이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붙여진 별명 같은 그냥 이름이고요. 이게 무엇인지는 그쵸. 우리 사진에도 좀 희미하게 남아 있고요. 여기 있군요. 이 그 쉐입이 남아 있죠. 요 모습인데 이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ld's largest image that is carved into the ground is starting to disappear. And experts and admirers alike are no closer to solving the mystery behind it. 자, 여기가 이제 이 주어를 가리키는 표현이 이거를 가리키는 표현을 설명을 해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미지라고 있는데요. 그 이미지라는 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벽에 그린 것일 수도 있고, 그쵸? 그런 바닥에 그리실 수, 여기에도 보면은 바닥에, 땅에 그것도 그려진 게 아니라 carve, 이렇게 새겨진. 땅에 새긴 여러 이미지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기의 이미지가 안타깝게도 지금 사라질 그러한 시기에 놓여있어. 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추종하는, 이걸 좋아하고 막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전문가들이든 뭐 약간 이거 팬들이건 상관없이 그 그림 뒤에 숨어있는 미스테리를 푸는 문제는 no closer, 그러니까 전혀 힌트를 못 찾고 있다. 전혀 미스테리를 풀 수 없는 우리무중인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Who made it and why? 결국에는 이거의 미스테리란 의미는 누가 이거를 만들었고 왜 이거를 바닥에 이렇게 새겨놓냐의 문제인데요. 모른다는 것이죠. The image called a geoglyph is of an aboriginal man throwing a hunting stick. 자, 자도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는데 geoglyph가 나는데요. 이 glyph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geo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그려진 상형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오글리프라고 일명 불리는 이 이미지는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가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자, aboriginal이라는 거는 우리가 특히 호주의 토착민, 보통 이제 어보리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도 쓰기도 하는데 토착민, 원주민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이죠. AL 붙어가지고 지금 adjective form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어떤 그림이냐면요. 자, 이 사냥 그 막대, 창대를 갖다가 던지는 듯한 이게 상대가 되겠고 이 사람이 되겠죠. 이거를 던지는 원주민 남자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is called the Marine Man of South Australia and is located on the desert near the town of Marie. 자, 왜 이것이 그런 건가에 나온 얘기가 나와 있죠. 이 그림은 일명 호주 남부에 머리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자, 위치가 바로 그 남부 지방의 마리라는 마을 근처의 사막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The man is more than 4 kilometers tall and covers nearly 30 kilometers of space, making it the largest geoglyph in the world. 도대체 어떤 크기일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이 남자 형상의 이 크기는 말할 것 같으면 4km에 키가 4km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남자의 모든 형상을 이렇게 다 그렸을 때 그것이 차지하는 면적은 무려 거의 30km에 이르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 상형 문자가 되겠죠. It can only be seen in its entirety from the sky. 자, entirety라는 거는 전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중 하늘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 떨어진 범위 내에서 밑을 내려다봐야지 전체 이미지가 다 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다 보여지는 거는 오직 공중, 하늘에서만 전체 그림이 보여진다고 하네요.
A pilot was the first to notice it from his airborne plane. 당연히 이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도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던 한 파일럿이 조종사가 위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고 합니다. Experts were able to determine the Merriman was dug in the ground within the past two decades. 자, 전문가들이 이제 파악한 정도는 요 정도가 되겠죠. 이 그림은 갖다가 땅바닥에서 이렇게 파가지고 형상을 만들었는데 과거 20년 그 이 땅의 어떤 이게 파여진 땅의 어떤 재질 이런 걸 봤겠죠.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전인 건 아니고 지난 20년 정도의 내에 그러니까는 최근 20년 내에 만들어진 것일 것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지었고요. They think the image was created using a bulldozer with a GPS and probably took nearly 2 months to make. 자, 시기적으로는 이렇고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를 갖다가 땅에 이제 그 모양을 또 파악을 해봤더니 GPS가 달린 불도저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총 이 이미지를 제작하는 데는 카브 하는 데는 총 2개월 정도가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owever, because its location is remote, 하지만 이 이미지가 있는 이 위치가 너무 외딴 곳에 사막이니까요. 있고요. No one noticed the Merriman being made. 그리고 누구도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본 적도 없고 목격한 사람도 없어요. And no one has taken credit for its creation. 또 아무도 아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라고 나서서 이거 제가 한 거랍니다 라고 인증을 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Unfortunately, nature is slowly eroding the image. 자, 안타깝게도 자연의 어떤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이미지는 계속 침식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By December 2015, 2015년 12월까지는 the Merriman no longer could be seen on Google Earth and its mystery now remains unsolved. 희미하게 남아 있겠지만 구글 얼스에서 볼 수 있었던 이미지가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는 정도로 침식이 됐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걸 누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상태가 되고 말았죠. 자, 우리 오늘은 호주 남부의 아주 미스테리한 그 마리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았는데요. 자이언트맨 이미지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 관련된 어휘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개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기사를 읽어보면서 의미가 좀 대충 파악이 되었죠. 자, carve, admire, mystery of original and erode가 되겠습니다. Number one. 자, 명사가 되겠죠? 앞에 관사가 붙은 걸 보니까. 이것은 something not understood or beyond understanding. 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것, 우리가 이런 거를 미스테리라고 하죠. 그렇죠. 뭔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은 거를 a mystery가 되겠네요. Number two. 자, 이 말이 뜻하는 것은 the word blank means to feel respect or approval for someone or something. 사람이든 혹은 물건이든 어떤 추상적인 것이든 이것을 갖다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여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admire. 무엇을 존경하다, 좋아하다, 동경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dmire라는 표현으로 사람 명사형으로 이제 본문에서 나왔었죠. Number three, the word means to gradually destroy something or to be gradually destroyed by natural forces. 자, 자연의 그런 작용과 침식, 풍화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무엇이 서서히 파괴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뭔가가 이렇게 erode, 침식하다, 부식하다 혹은 침식되다 라는 수동적인 의미도 같이 되고 있겠습니다. 자, number four. The word blank means to make something such as a sculpture or design by cutting off pieces of the material it is made of. 그것이 어떤 만들어진 그 재료의 조각들을 갖다가 cut off. 이렇게 꺾어내가지고 조각품이라든지 어떤 디자인과 같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우리가 조각하다가 carve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은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aboriginal, 그쵸? aboriginal이 남았는데요. 의미를 볼까요? relating to 형용사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the people or things that have been in a region from the earliest time. 어떤 한 지역에 아주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사람 혹은 물건과 관련된, 그래서 원주민의, 토착민의 혹은 토착성의, 이렇게 얘기를 할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주 남부의 미스테리한 큰 이미지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침식 부식돼 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